안녕하세요. 밴쿠버 써니입니다. 손자와 맥스의 애견 교실에 왔습니다. 애견 교실은 페트 스마트라는 애견 용품점에 있습니다. 강아지들이 수업받는 모습을 스케치했습니다. 리브 잇, 테이크 잇 가르치는 겁니다. 이것도 알아요. 이제 테이크 잇도 한번 시험해 봤어요. 리브 잇은 이건 안 된다. 이거 그대로 놔둬 하는 말이고요. 테이크 잇은 이것 돼. 너 가져 하는 말입니다. 강아지가 위험한 물건을 먹으려 하거나 입에 물려고 할 때 리브 잇은 아주 중요한 명령어입니다. 코가 거기 왔을 때 딱 하면서 leave it 그래야 돼. Leave it? Leave it? 잠깐. 이거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봐. 할머니도 보게. 놔둬가 예상되는 까까 쪽으로는 아예 못 먹을 거 같지도 않습니다. 산책길에 초콜릿이 떨어져 있다든가 또는 양파가 듬뿍된 햄버거가 떨어져 있을 때 또는 위험한 뼈가 있을 때 아주 중요한 훈련입니다. Leave it. 좋아하는 물건을 입에 물고 있을 때 맛있는 간식을 보고 그것을 떨어뜨리는 순간 drop it, better 명령을 합니다. 인형을 입에 물어야지 drop it을 가르칠 수가 있거든요. 맥스가 저 인형이 싫은지 입에 물질 않습니다.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져와야 되는데 맥스가 좋아하는 인형은 굉장히 큰 토끼 인형이라 안 가져왔습니다. 그 인형도 싫어. 입에 물어야 드랍스를 가르칠 수가 있는데 헤이즐은 아주 잘하고 있네요. 이거를 안 하려고 그래?
문 나가기 전에 앉아 그리고 기다려 그 다음에 그래 됐어 할 때 따라 나갑니다. 현관문을 나갈 때는 일단 안에서 앉아서 기다리게 합니다. 아주 중요한 안전 교육입니다. 이날 수업 끝나고 나오면서 맥스가 쉬도 하고 응가도 했습니다. 아마 수업 중에 응가 마렵고 쉬 마려워서 많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. 맥스가 마음에 드는 인형을 찾았습니다. 방문해 주신 여러분,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, 감사합니다.